급진적으로 깨어 있었던 분들이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신 분들인가요? 허정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1운동에도 그 당시에 02년생이셨으니까 유관순 열사랑 동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3.1운동에 참여했었고 그 후에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도 되셨었고 네. 아, 나중에는 좌우 합작 여성단체였던 근우회 활동도 활발히 하셨다가 네. 나중에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무장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십니다. 근데 주로 좌익 계열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진 못했던.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걸 들으니까 되게 대단한 분 같은데 왜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동안 유교 사회 체제에서 여성들 자체가 억눌려져 있었던 부분. 허정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 보호로 가셨고 우리가 대놓고 막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한국 전쟁에서의 적이었으니까.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의 업적에 대해서 참 소홀히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이를 조명하는 분위기가 더 많았어요. 작년 3월 뉴욕타임즈에서 세계 여성의 날 특집으로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를 1면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세계 여성 15명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유관순 열사를 소개한 거죠. 그리고 뉴욕주 의회는 지난달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만장일치? 뉴욕주가요? 네, 뉴욕주는 3월 1일을 3.1운동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또 외국의 독립운동을 기념일로 삼았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이례적인 네. 일이죠.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세계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 네. 그다음에 인권이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대입해 봤을 때 저렇게 그 어린 여학생이 외세 침략에 한 거를 하고 했다는 거, 그거 자체는 그들이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민족 사관을 좀 강조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주로 3.1운동 기억할 때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항일 투쟁 이런 식으로만 이제 배워왔는데 네. 외국에 나가서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니 네. 우리가 뭐 폭탄을 던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국제법에 의거한 비폭력적으로 평화운동의 입장에서 3.1운동을 진행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디나 마틴 루터킹보다 훨씬 앞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훨씬 더 크고 그런 면에서도 우리 민족의 유산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기억해야 할 유산으로 한번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의 3.1운동에 관심을 가졌다니까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한데 듣다 보니까 100년 전에 당시에는 우리나라 3.1운동을 세계에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주로 폭동으로 나오고 그런 어떤 관제 신문에 의해서 우리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었는데 상하이에서 같은 해 3월 25일 날 조선의 여지사가 미국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라는 글에서 그 실상을 폭로하는 그런 기사가 실리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매맞고 감금되고 칼에 베이고 찔리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고 살해당하고 있지만 저항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우리나라의 자유와 권리를 원하는 것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조선의 독립을 인정해달라. 한번 이렇게 기사가 등장을 하니까 그게 다른 신문에 또 실리게 되면서 아 지금 한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평화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들은 폭력으로 잔인하게 진압하고 있구나 하면서 3.1운동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씩 그리고 넓게 알려나가게 된 거죠.